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승준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이태곤 갖고 있거든요. 자, 김시원 선수도 정말 신장이 갖고 있고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양 팀 경기 열어봐야겠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성공은 삼성 선더스. 바운드 패스 밀어줬어요. 돌아서는 과정 볼 약간 흘렸는데요. 다시 주워 들었습니다. 뱅크샷 들어갑니다. 아, 좋았어요. 김시원이 비어 있었는데. 비어 있는 김시원. 네, 이번에도 김시원인데 결국 김시원이 해줘야 돼요. 네, 김시원 골밑까지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골밑 엔드원까지. 확실히 왼쪽 선택. 1대1 시도합니다. 무리하지 않았어요. 문영준 골밑까지 열렸죠. 가서 문영준 득점. 문영준을 저렇게 골밑에서 이승민 지지 않겠다. 이승민 뱅크샷 바스켓 카운트. 이승민 연속 득점. 빠르게 패스 연결해줬어요. 골밑에서 쉽게 밀어넣습니다. 문영준 안습니다. 그렇죠. 이승민 제쳐내고 뱅크샷 들어갑니다. 역시나 이승민 비어있으면 여지없이 올라갑니다. 유전. 아들 선수들이 저렇게 플레이를 보여준다면 당연히 이목이 집중이 되고 기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다들 뭐 부전자전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네, 얘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랜드는 그렇죠. 여기서 또 걸렸어요. 골밑.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앞서 있는데. 자, 후반전에는 전자랜드가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틈을 노려봐야 됩니다. 자, 이승민이 분명히 빠질 시간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를 노려야 되는 전자랜드가 되겠습니다. 이민 능력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빅맨으로서 활약을 해줘야 되는데 이 리딩까지 보려다 보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볼 분산이 잘 되지 않으면서 좀 막힐 때가 많거든요. 네, 오호. 그러나 역시 그렇습니다. 정한결 바운드 패스. 지금도 김시원이에요. 직접 올라갑니다. 깔끔한 두 점. 김시원 대단하네요. 두 선수 겹쳤어요. 뚫어냈습니다. 골밑 득점. 지금 삼성이 모처럼 턴을 보여주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네, 이번에 삼성 김시원이에요. 네. 또 뺏었죠. 빠르게 올라갑니다. 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삼성 이번에는 이도현의 득점. 정말 좋지만 실점을 쉽게 내준다. 지금도 패스 미스. 흔들리고 있어요. 삼성의 속공 마무리 지어줍니다. 땄어요. 공격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삼성 미들 점퍼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이도현. 이도현 선수도 슈터치가 굉장히 간결할 수 있거든요. 네, 왼쪽으로 돌파합니다. 골밑 뱅크샷 들어갑니다. 자, 이런 거죠. 이승민이 빠져 있을 때 빠르게 따라갈 필요가 있는 전자랜드 있거든요. 그렇죠. 네, 좀 더 반갑죠. 그렇죠. 네, 골밑 밀어넣습니다. 문영준 골밑에서는 네. 비어있으면 여지없. 전자랜드 올라갑니다. 아직 삼성의 수비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아요. 길게 비어있습니다. 잘 봤어요. 네, 직접 스텝 밟으면서 올라갑니다.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풋백 득점. 삼성의 좋은 팀플레이.